아빠 바야르 씨는 4년 전 고향 몽골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아빠가 힘든 시간을 버티는 건 요 귀염둥이 삼남매 때문이죠. 아이고 얘들아 안녕 반가워. 언제나 시끌벅적 조용할 날 없는 사고뭉치들이지만 아빠는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가 늘 그립답니다. 홀로 육아에 일까지 엄마도 씩씩하게 버텨보지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갑니다. 보고 싶은 아빠를 찾아 한국에 온 삼남매.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갈 준비를 시작하는 삼남매. 제일 먼저 한국어 공부에 도전합니다. 자, 왔다 오지리, 캐노가. 몽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교과서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올라가니까 써봐. 나? 얘들아, 그렇게 재밌니? 요 녀석들 아주 드라마에 푹 빠졌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따 피체를 볼게요, 차순대. 그래,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천천히 해보자. 오, 나몽, 제법인걸. 그런데 너희들은 그림을 그렸구나. 이어서 한국의 인사 예절을 배워보는데요. 오라버니 안녕하십니까 오라버니 예뻐 많이 좀 많이 안녕하십니까 예뻐 많이 아깝구나. 너밍 자는 건 아니지. 요 장난꾸러기들 그래도 참 열심입니다. 몽골이 거의 순칭 되게 설렁실 거의 있어. 집에서도 계속되는 한국어 공부. 오늘 선생님은 나몽인 것 같죠? 아니요, 가시 옵니까? 오늘 가시인 거. 고맙습니다. 그만! 고마! 고마! 아니요, 가시 옵니까? 오라버니! 오구, 아니요, 가시 옵니까? 오라버니! 오, 아니요, 가시 옵니까? 오라버니! 요? 요? 오라버니! 힐렉스! 할고기식! 아니요, 가시 옵니까? 오구, 구구나! 오라버니! 아이고, 호랑이 선생님이 따로 없네요. 오라버니! 일치리스 내가 답답치 응? 이 나라 안녕하시옵니까 오라버니 기자가 있으리 오라버니 안녕하시옵니까 이게 단과 같이 제가 가주에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삼남매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입이 자꾸 근질거리네요. 어, 근데 아빠, 이 돈은 다 뭐예요? 표현 바꾸는 돈으로. 주말마다 쉬지 않고 빈 병을 모아 팔았던 아빠. 여기 이거 130원, 이거 100원.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아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히 모으면 이 돈으로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대체 얼마나 모았을까 궁금한데요? 4만 2천 원 했어요. 4만 2천 원? 되게 많이 모았네요. 서너 달 동안 꼬박 모은 돈을 들고 어디로 향하는 아빠. 발걸음이 신나 보이죠? 어떤 날은 처음부터 쓰는 거는 꼭두 때 밀리가 아플 거예요. 일부러 때 없잖아. 아빠가 쓰는 생활비는 10만 원 남짓. 그러다 보니 늘 형편이 빠듯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은 늘 아이들을 위해 쓴답니다. 어떤 게
хоёрыг ингээд авахгүй болохоор одоо хоёр охин маань нэг насны зайтай болохоор нэг юмнуудаа улаанцтай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хоёрыг авч байгаа юм. Айго, 말 안 해도 두 녀석이 어떨지 알 것 같네요. 이번엔 막내 하루훈 선물을 고를 차례입니다. 너 너무 비싸. 만화고 마신 디크터트 되게 마신 훈트 야마인. 한참을 둘러본 끝에 하나를 꺼내 드는데 좀 사요. 많이 있잖아.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건 괜찮아요. 드디어 아빠 마음에 꼭 드는 장난감을 찾았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번이고 계산을 하면서 고르긴 했는데 혹시나 돈이 부족할까 슬쩍 걱정이 됩니다. 37,600원입니다. 그제야 동전이 든 라면 그릇을 자신 있게 꺼내는 아빠. 와, 동전. 동전을 많이 모으셨어요. 네, 24,000원.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직접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물을 살 때마다 늘 아쉬웠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바람이 곧 이루어진답니다. 드디어 3남매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빠한테 예쁘고 멋지게 보이려고 아이들이 꽃단장 중이네요. 이것은 3남매를 위해 외할아버지가 새 옷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얘들아 그렇게 좋아? 그래 예쁘게 입고 얼른 아빠 보러 가자. 드디어 그리운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 출발. 그 시각 아빠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와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 말하니 그때 없음 밴. 그 노래는 밴, 아. 그치, 그때 일래? 맞아? 그거 노래부터 쇼. 아빠의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제물 말차듣지 어? 어, 욕수고요. 말투가 있으셔. 제 사자 트레머. 어, 두번 내가 말투 다 쳐. 나 되게 어이. 은근히 승부욕이 발동한 아빠. 아무래도 실력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체격만 봐도 너무 싱겁게 끝날 것 같은데. 기대님 시작해요. 시작. 어. 아빠의 자존심이 걸린 부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야, 그런데 친구의 실력이 어째 만만치가 않네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아빠는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아빠, 이게 뭡니까? 잘했어. 고시들 아직도 이게 고치고 왔지 오늘들. 오늘들 야득했다. 나야 오늘들 사연 배우시오. 아니 몽골에선 3남매가 온 동네 씨름 왕인데 이러다 아빠가 아이들한테 한수 배우는 거 아닌가요? 자, 드디어 몽골 3남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적응 완료. 낯선 곳이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씩씩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너희들은 지치지도 않니?
근데 너밍 눈이 좀 이상하죠? 아이고, 오늘은 많이 힘들었구나. 조금만 힘내서 얼른 아빠 만나러 가자. 아빠를 만나기 전에 버스를 타고 판교에게 가기로 한 가족. 생일을 맞이하는 아빠의 선물을 준비한 후 지하철을 타고 아빠가 있는 경기도 광주역에 가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판교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씩씩하게 맞이 나몽이 도전해보는데. 아이고, 저런 전라도 광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길을 물어보자. 안녕 하시옵니까, 오라버니. 오라버니. 광주 어떻게 가요? 광주 어떻게 가요? 광주요? 네, 저거는 표사는 돼요. 내 표사 가자. 오라버니라는 폭풍 애교에 친절하게 버스표를 사는 곳까지 안내해 주시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녕 하시옵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광주에 어떻게 가요? 경기도 광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 이제 판교행 버스만 잘 찾아 타면 되는데 정류장이 여러 개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광두이. 여기 있는. 자. 우와, 똑똑하다 나무. 버스도 찾았겠다. 슬슬 장난기가 발동하는 아이들. 녀석들을 누가 말리겠어요? 신기한 건 그냥 못 넘어가죠. 아이들이 있는 곳은 금세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자, 이젠 정말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전히 놀기 바쁘네요. 장난치다가도 갈 때가 되면은 금세 듬직하게 앞장서는 나몽. 역시 첫째답죠. 그래, 그렇게 지금처럼만 하면 아빠를 금세 만날 수 있을 거야. 몽골에선 보지 못했던 바다가 그저 신기한 아이들. 막내 하루우는 창문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한국에서 처음 보는 바다 모습이 아이들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서로 바다를 보겠다며 야단법석이 되니 어느새 고운하게 잠이 든 아이들. 그래, 잠시 즐거운 꿈을 꾸면서 쉬었다 가자.